다양한 장르의 테마가 있는 영화를 소개합니다. 생생한 영화의 감동과 재미를 같이 느껴보시죠. 들리는 영화, 오늘도 이현종 감독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그 의도한 건 아닌데 항상 2주 만에 뵙고. 예, 그렇네요. 무슨 뭐 격주 만에 뭐 만나는 네. 그런 것도 아니고. 네. 떨리십니까? 그때보다 뭐 떨리진 않는데 네. 아직 뭐 익숙하진 않아서 익숙하진 않고 예, 예. 제가 보기에는 예. 예,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 보면은 예. 뭐 언젠가는 제가 라디오를 마지막으로 하는 그날 전까지는 이렇게 예, 편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군요. 예. 네. 그 일단 뭐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계시지만은 이제 뭐 날씨도 이제 따뜻해지고 이제 봄이 왔잖아요. 네. 봄도 왔고 상관은 없나요 봄이? 아무튼 네, 봄도 왔고 이제 조금 이렇게 뭔가 눈이 녹듯이 차가운 바람이 따뜻한 바람으로 변하듯이 꽃이 피듯이 감독님의 마음에도 그런 뭔가 변화가 와서 뭔가 이렇게 네 고발할게요. 예. 네 그래요. 변화가 와서 좀 이렇게 차분하게 네, 차분하게 네. 예, 그래요. 자 본격적으로 들리는 영화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테마는 어떤 걸로 정하셨는지요? 예, 그 5월이 가정의 달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컨셉에 맞게 오늘은 감동적인 가족 영화 두 편을 이렇게 골라봤습니다. 가족을 테마로 한 영화들은 꽤 있는데, 그렇게 또 기억에 남는 작품을 또 이렇게 떠올리니까 또 이렇게 막상 떠오르진 않네요, 그죠, 잘. 네. 이게 좀 쉬운 듯 하면서도 어려운 것 같은데, 뭐 그런 거 있겠죠. 예전에 저희 그, 얼마 전에 이제 뭐 어린이날도 있었고, 크리스마스 때나 이렇게 자주 해주는 그 나홀로 집에라든지 예. 그런 것들 미국식 그런 어떤 가족 영화들 그런 것들 참 많은 것 같고 네. 어떤 그 작품을 선택하셨나요 감독님께서는? 예. 네. 그러니까 오늘은 좀 감동적인 가족 영화 두 편을 골랐는데요. 네. 첫 번째 작품은 그 김태훈 감독의 가족의 탄생이라는 영화고요. 가족의 탄생. 네. 예. 그리고 두 번째 작품은 이탈리아 감독인 네. 난니 모레띠라는 감독이 있어요. 조금 이제 여러분들한테 생소한 감독이긴 한데 네. 그 난니 모레띠 감독의 아들의 방이라는 작품을 골랐습니다. 아들의 방. 네. 이 가족의 탄생은 뭐 아는 분들이 꽤 계실 것 같고 근데 그 아들의 방이라는 작품은 좀 생소하네요. 한국에서 개봉이 됐었나요? 예. 그 2001년도에 개봉이 됐었는데 네. 그때 당시 이제 그 그러니까 약간 제3세계 영화라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제 영화권 영화가 아니다 보니까는 네. 그 흥행은 크게 성공하지 못했는데 그때 당시 이제 칸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도 받고 예, 그러니까 해외에서는 많이 주목받았던 작품입니다. 뭐 제가 듣기로는 첫 상영 후에 20분 동안 기립박수를 받았다는 예. 그 작품. 네 맞습니다. 야, 어떤 작품인지 보고 싶은데요. 이 그 린린 요코님, 칸짱님, 하나님, 노조미님, 비행기님 등등 많은 분들께서 코너 시작도 하기 전에 오늘은 어떤 영화 소개해 주실지 기대가 된다고 지금 글을 많이 올려주고 계신데 자 오늘 작품 두 개 가족의 탄생과 아들의 방입니다. 자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 분들은요 별사탕 게시판과 50번 유료 문자 샵 0967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노래부터 한 곡 듣고 와서 자세하게 얘기를 나눠볼게요. 아무래도 가족이니까 노래도 가족을 들어야겠죠. 이승환의 가족 듣고 오겠습니다. 네, 국군방송 프렌즈 FM 김정원의 보이스메일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들리는 영화 이현종 감독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7589님께서 감독님 목소리는 정말 편하신 것 같은데요. 네, 목소리가 네 정말 이 그런 게 있어요. 예. 목소리가 참 이 편하신 분들은 뭘 해도 호감형이죠. 아, 네. 아니, 그래도 오늘은 이제. 세 번째, 3주차 되다 세 번째. 보니까 네, 6주째, 예, 6주째 예, 지금 세 번째 지금 6주째. 네. 네. 조금 편해진 것 같습니다. 네. 뭐 자세가 일단은 살짝 기대신 게 처음에는 약간 차려 자세로 계시더니 예. 지금은 살짝 제 쪽으로 기대셨어요. 이제 저한테 마음을 여신 거죠. 이제 약간 예. 이제 나중에는 누워서 하시겠네요. 예, 제가 전에는 진짜 이렇게 앞에 이렇게 대본만 보고 했습니다. 그래요. 자, 이 저희 그 감독님 제가 빨리 예 물론 휴가를 나가서. 감독님과 또 술을 한잔하면서 예. 이렇게 영화 얘기도 하고 예. 라디오 얘기도 하고 참 좋을 것 같은데 예. 자 이찬솔님 저는 가족영화 하면은 가장 먼저 우리 형이랑 가족이 생각나던데 둘 다 보면서 펑펑 울었어요. 네. 다 기억이 나네요. 예. 예. 재밌었던 영화 우리 형에는 그 신하균 씨랑 원민 씨가 나오셨죠. 예. 네. 그리고 가족에는 그 수혜 씨랑 예. 그 선생님 네 그 성함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예. 아 주현 예, 선생님도 주연.
두 분이 나오셨는데 네. 재밌었던 영화였던 것 같고요. 네. 아야야님, 이현종 감독님, 오늘 꿈을 꿨습니다. 마치 영화인 것처럼 재미있는 꿈이었는데요. 거기서 생각해낸 질문입니다. 만약 정훈 씨를 주인공으로 한 영화를 만든다면 어떤 성격의 역할이 어울린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네. 그 정훈 씨가 이제 이렇게 겉으로 보면은 좀 이제 외모도 그렇고 좀 약간 귀공작품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네. 근데 이제 실제로 제가 조금 이제 느낀 정훈 씨 같은 경우는 상당히 남성스럽고. 맞아요. 예. 네, 그렇죠. 마초적까지는 아닌데. 예. 네. 좀 그 되게 남성적인 예, 예, 좀 네. 그런 캐릭터에면 어떨까 예, 그런 생각이 드네요. 뭐 그러면 뭐 예, 정말 잘하실 것 같아요 그런 역할을. 어떤 그 약간 뒷골목에 하이에나처럼 사는 그런 바람처럼 사는 어떤 한 남자의 야인 뭐, 야인 같은 예. 야인 시대 예. 그런 건 아니고요. 마초라는 말이 이틀 예. 연속 나왔어요. 사실 아, 어제 예. 다른 게스트 분께서. 예. 노래가 마초스럽다 라는 아. 얘기를 하시고 오늘 제가 마초 기질이 있나 봐요 여러분 의외로 네. 남자입니다 남자 네. 남자라는 거죠. 그래요 영화 소개할게요. 알았어요. 네. 자 가족의 탄생입니다. 이 일단 영화 소개부터 좀 해주시죠. 예. 이 가족의 탄생은 일단 배우분들부터 상당히 화려한데요. 네. 뭐 문소리 씨, 고두심 씨, 엄태웅 씨, 봉태규 씨, 공유진 씨 등 이 여기 출연한 배우분들 가지고 영화 몇 편은 만들 수 있는 그런 네, 예, 그렇죠. 예, 좋은 배우분들이 많이 나왔고 일단 이 영화는 옴니버스 형식의 세 가지 스토리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혈연 관계가 아닌 사람들이 만나서 남남에서 가족이 되는 상황, 제목 그대로 가족이 탄생하는 상황을 그리고 있는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리고 있는 영화는 어떤 혈연이나 결혼으로 탄생한 가족이 아닌 약간은 그 유토피아적인 그런 가족, 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가족과는 좀 다른 모습이죠. 예. 이 사실 그 가족이라는 단어에는 그 거부할 수 없는 이런 그 절대성 같은 게 좀 숨겨져 있는데 그 어떻게 이 여기서 말하는 그 가족, 가족의 탄생을 그려냈는지 좀 궁금합니다. 줄거리 좀 살짝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 이 영화는 총 3개 에피소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이 각각 에피소드마다 줄거리가 사실 이렇게 간략하게 소개하기에는 조금 예, 부족한 면이 그렇겠죠. 있는데 예, 네. 좀 간단하게 일단 말씀드리면은 네. 일단 그 첫 번째 에피소드는 그 떡볶이 집을 운영하는 문소리 씨와 5년 동안 소식이 없다가 갑자기 나타난 남동생 엄태웅 씨의 어떤 얘기인데요. 남동생이 예. 남동생이 5년 만에 나타나서 어떤 20살 연상녀를 여자친구라고 이제 집으로 데리고 오는 데서 20살 연상녀. 예, 그 역 이제 고두심 씨가 이제 네. 엄태웅 씨의 여자친구 역할로 나오죠. 아, 예. 고두심 씨와 예. 엄태웅 씨의 예. 그런 연인 관계. 영화 내에서 이렇게 상당히 잘 어울립니다. 영화로 보시면.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에피소드는 네. 그 깐깐한 공유진 씨와 또 엄마답지 못하게 여러 남자를 만나는 약간은 좀 엄마답지 못한 엄마 김혜옥 씨와의 갈등을 다룬 에피소드고요. 그 마지막 에피소드는 이제 만나기만 하면 티격태격 다투는 연인 봉태규와 남자친구에게는 친절하지 않고 남들에게는 너무나 친절한 예, 그 여자친구 정유미 씨의 갈등을 이제 보여주는 이제 그런 영화고요. 예. 지금 뭐 포스터를 저희가 보고 있는데 네. 포스터는 상당히 화목해 보이는데 일단 네. 네. 다들 웃고 있고 말이죠. 네. 그렇죠. 사랑, 스캔들, 비밀 이렇게 적혀 있네요. 그러니까 안에 많은 갈등들이 내재되어 있으나 결국에는 네. 해피엔딩 영화가 잘 마무리가 되고요. 이게 그 세 가지 이야기가 연결이 되나요?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예, 그 이 영화를 뭐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겠지만 네. 이 영화가 사실 그 이제 제목만큼 알려진 것만큼 사실 관객들이 많이 보진 않았거든요. 예. 근데 그 이 영화를 끝까지 보시면은 이 모든 인물들이 서로 어떻게 이제 그 가족이 되는지가 다 보여지거든요. 근데 예. 그거는 영화를 보시면은 예. 제가 말씀드리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예. 그렇군요. 그렇죠. 그것까지만. 네. 많이 얘기하면 안 되죠. 네. 아니 저는 그러니까 이게 뭐 단순하게 뭐 공효진 씨의 진짜 엄마가 고두심 씨라든지 그런 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군요. 예. 네.